네, 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 내용은 외장 플래시 3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센 광량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쉽게 구입하셔가지고 쉽게 설정하고 세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연히 플래시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플래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조사, 그러니까 니콘, 캐논, 소니에서 나오는 그런 플래시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플래시 하나 사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중국산 중에서 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꽤 괜찮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나은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시중에. 예전에는 중국산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제끼고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외장 플래시는 중국산이 정말 품질도 괜찮고 마감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내구성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내구성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캐논이나 소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외장 플래시가 호환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고, 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예, MK910이라는 게 있어요. MK9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구입하셔도 되고, 이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외장 플래시는 거의 한 개당, 각각 개당 계산해도, 대충 계산해도 한 대충 500번 정도는 발광을 한것 같은데, 그렇게 외장 플래시를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어쨌든 한 500번 정도는 발광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발광하면은 지금까지도 꽤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꽤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외장 플래시를 3개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외장 플래시 3웨이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댑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일직선상에서 라이팅을 빵 하고 나가게 해놨어요. 이런처럼 이렇게 양 사방에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동족이라는 게또 필요합니다. 이거 외장 플래시가 카메라 바디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무선 동조기라는 거예요. 자, 이 무선 동조기를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선 동조기는 한 세트만 있으면 돼요. 조명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100개든 200개든 상관없습니다. 뭐그 정도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많아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동조기 한 세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신호를 보내는 송신기가 있고요, 신호를 받는 수신기가 있어요. 송신기는 카메라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송신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카메라에 장착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신기 같은 경우는 외장 플래시에다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플래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죠? 광동조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딱 하나의 빛이 발광할 때그 빛의 반응을 해서 같이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조기 역시 마찬가지로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나 이렇게 제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동조기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호환 제품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실제로 프로 작가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픽셀킹이 있고요, 그리고 SMDB에서 나오는 플래시 웨이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두 회사가 그나마 좀 오래됐어요. 네, 이 동조기를 만든 역사도 좀 길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근데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뭐 무선 컨트롤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즉석에서 뭐 플래시까지 가지 않고 바로 내 카메라의 위에 있는 동조기에서 그냥 광량 조절하는 기능이라든지 TTL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외장 플래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가의 제품도 한번 선호해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 구입하실 때는 니콘, 캐논, 소니, 뭐 후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손에 조명 스탠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외장 플래시에도 이 조명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장 플래시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면은 외장 플래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기 쉽게, 촬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가볍고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입해야 되겠다.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싼걸 구입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장비 그냥 날라가게 됩니다. 야외로 나가거나 어디에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더 튼튼한 이 스탠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가지고 장비가 그냥 쓰러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튼튼한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사실 가격
비싼 게 무조건 튼튼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그런 맨프로토에서 나오는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스탠드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뭐 있으시 여유가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지만은 없으시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틸라이트에서 나온 P290이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를 처음 이제 개업을 할 당시에도 사실 스틸라이트 제품을 거의 쫙 깔고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많이 이제 맨프로토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이 정도 가격이면 좀 적당하면서도 아마추어분들이나 뭐 프로분들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삼각대 들고 다니기도 좀 그나마 좀 편하면서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좀 보강 장치가 좀 필요해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락 장치를 이렇게 풀고 했다가 장치를 이렇게 이제 조여주는데 여기서 내가 좀 세게 조였다라고 판단했는데 얘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때 만약에 완충 장치가 없으면은 장비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근데 얘는 자, 예, 그죠.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명용 스탠드를 구입하시면 돼요. 외장 플래시용 스탠드는 따로 구입하지 말고 조명용 스탠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5만 원, 4만 원 얼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완충 장치라든지 다른 제품 구입하시더라도 완충 장치라든지 뭐 이런 이중 락 장치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 얘가 빠지지 않거든요. 한번 넣어놔도 이걸 풀어도 절대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 락 장치가 같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장 플래시 3개 동시에 말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도 사실 조명이 발광하는 모든 조건은 끝났어요. 준비물은. 근데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죠. 빛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컬러를 좀 추가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요 녀석이죠. 예. 스피드 라이트용. 소프트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통 그냥 디퓨저라고 불러요. 네. 근데 디퓨저가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사이즈가 다양한데 사이즈를 고르실 때는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60 사이즈 디퓨저 60이 적혀 있거든요. 60 이상으로 구입하세요. 그 이하는 솔직히 확산이라든지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라이트를 3개를 장착할 경우에는 얘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브렐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엄브렐러도 또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엄브렐러가 이제 빛이 딱 맞고 나오는 빛을 활용해서 이렇게 인물을 얼굴에 좀 빛을 넣어주는 그런 효과죠. 근데 얘는 바이로 다이렉트예요. 지금 보면은 우산 아닙니다. 네. 엄브렐러라서 우산이긴 한데 얘는 이제 엄브렐러 자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딱 쏴가지고 빛을 부드럽게 바로 직광처럼 보내는 형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작동해줘.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저렇게 쪼매난 거는 사실 이세 개가 쓰기에는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좀큰 것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투과형 엄브렐러라 그러거든요. 저런 거를 투과형 엄브렐러는 150 이상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 사이즈를 구입하시면은 스피드라이트 3개를 장착했을 때도 좀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설치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에다가 송신기를 장착해야 돼요. 얘가 송신기인 것 같은데, 네, 트랜스미터라고 적혀 있거든요. 얘가 송신기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하슈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조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세게 조이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손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돌려가지고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너무 헐렁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 빠지는지 확인하고 딱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기를 어디에 장착하냐면은 이 스피드라이트 3대 중에서 하나의 대장을 골라요. 저는 이 녀석을 대장으로 할게요. 그냥. 자, 이 녀석을 그냥 이 하슈 넣는 곳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락을 걸어서 잠궈줘요. 이제 이 동조기에 채널과 그룹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채널이 뭐고 그룹이 뭐고 사실 그룹 안에 각각의 채널 또이 그룹 안에 각각의 채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서로 만약에 동조기를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냥 처음에 하실 때는 쉽게 그냥 그룹 1번에 채널 1번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정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를 키고 그룹 저는 A에 채널 1번을 선택했어요. 네, 간단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조기 키고 그룹 A에 채널 1번. 자,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송신기랑 수신기랑 동일하게 맞춰야지 얘가 보내는 신호를 얘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테스트 버튼이 없는 동조기입니다. 조금 예전에 좀 저렴하게 산 동조기인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를 켜고 이 동조기를 켜주고요.
동전을 켜주고 밝아. 터지죠? 터졌나요? 예, 터졌네요. 자, 이렇게 테스트가 되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동전이 꺼주세요. 먼저 요 녀석을 이렇게 바로 장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외장 플래시를 먼저 장착하는 게 괜찮아요. 이거 오히려 더 그게 힘이 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 플래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씩 조여가지고 장착을 해줍니다. 자, 조립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조립을 하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요. 전원을 전부 켜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죠. 여기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전부 다 켜가지고 자, 이제 설정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분리됐죠. 동적에서 분리되는 순간 전부 N모드로 촬영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전부 다 모드를 수동 노출로 바꿀게요. 수동 노출이 아니죠. 수동 발광 모드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얘가 대장이라고 그랬죠. 이 대장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부하들이 얘가 발광을 할때 같이 발광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은 슬레이브 모드로 바꿔줍니다. 다 맞췄어요. 자, 얘는 이제 마스터고 얘두 개는 슬레이브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동조기 스위치를 켜주고요. 예, 켜주고 이제 모든 촬영 준비가 끝났죠. 그냥 예비방 한번 터지네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좋네요. 예, 세개다 터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장착해야 되는데, 엄브렐러를 장착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우산을 여기 구멍에 꽂는 게 아니에요. 자, 제품마다 이 3웨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고정을 할수 있는 게 있고, 얘처럼 고정이 안 되고 그냥 걸게만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좀 불안해요. 이렇게 걸기만 해놓은 거는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엄브렐러 홀더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다가 장착하시면 됩니다. 뭐 사용 설명서에서는 여기서도 뭐 엄브렐러 홀더를 장착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안전하죠. 제 방에서 뭐 딱히 대단히 찍을 것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플래시 강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무를 섭외를 해서 제가 강연을 할 거예요. 앞으로의 제 강좌가 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음 편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얘는 투과형 엄브렐러에 제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전부 1분의 1 발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 광량으로 3개가 전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필름 카메라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갔어요. 자, 찍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투과형 엄브렐러, 외장 플래시 3개, 스탠드, 동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메이커 제조사 캐논, 니콘, 소니에서 나오는 최고급 사양이 있는 그런 외장 플래시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쌀 겁니다. 사진의 결과물은 그거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캐논하고 소니하고 니콘하고 정말 싫어할 거예요, 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외장 플래시가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 뭐, 여기 장착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네, 내구성은 보장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SB910을 사용할 때, 니콘 SB910 있죠? 그 SB910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이 됐었어요. 계속 작동이 됐었는데 그 정도로 내구성은 짱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이미 NKV910이라고 그랬죠. 제가 얘 하나 해먹었습니다, 벌써. 두번 떨어뜨리니까 얘가 가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뭐, 그것도 복불복인 것 같고, 여러분께서 뭐, 빛을 다양한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빛에 대한 연습, 그리고 좀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연습, 이런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좌 마련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